남성분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애를 아마 태우러 오셨나 봐. 지나가는데 엄마 찬찬히 보시더니, 저기요, 혹시 TV에 나오지 않으셨어요? 하는데 그 소리 듣는 순간, 이게 뭐뚝 떨어지면서, 아닙니다! 하고 엄마가 도망치고 있더라고. 근데 안녕하십니까. 장재혁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또 저랑 엄마가, 예전에 저랑 엄마가 그 방송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는데, 대한민국의 문화에 적응하기 전에 사람들이 너무 알아보고 또막 다가와가지고 정말 당황해가지고 엄마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막 도망다닌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. 한번 그런 에피소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엄마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정혜기 엄마입니다. 엄마,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방송을 한번 나간 적 있잖아요. 그때 나가서 정말 저도 그렇고 한석달 동안은 지하철 타도 꼭 하루에 한 번씩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방송이 생각보다 파장이 되게 커가지고 정말 북한에서는 그런 게 크게 없잖아요.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저희가 연예인 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정말 당황함을 금치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엄마가 기억나는 그런 에피소드 있나요? 에피소드가 엄마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. 한 번은 이제 그 TV에 우리가 잠깐 나왔던 적이 있는데, 학개 아프지 났어, 그때. 학개 아프고 지나가지고 오는데, 또 남성분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애를 아마 태우러 오셨나 봐. 지나가는데 엄마 찬찬히 보시더니, 저기요, 혹시 TV에 나오지 않으셨어요? 하는데 그 소리 듣는 순간, 이게 뭐뚝 떨어지면서, 아닙니다! 하고, 내가 엄마가 도망치고 있더라고. 근데 그때는 그냥 창피했던 것 같아요. 알아보는 게 창피했고,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, 뭐, 네, 왜 그렇게, 아, 맞습니다. 어, 알아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하면 그러니까요. 되는데,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드리면 되는데, 왜 그렇게 바보처럼 도망쳤을까 하는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내가 봐도 웃긴 것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북한에서는 그런 문화에 워낙 적응이 안 되고 같아. 아, 그런 것또 같아. 북한 연예인들은 팬들과의 소통 같은 게 거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엄마가 사람들이 알아보고 하니까 그냥 갑자기 막 순간적으로 부담감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왠지 엄마가 부끄러운 짓한건 아닌데, 그러니까 창피하더라고. 알아봐 주시는 게 맞아요. 창피하고, 부담스럽고 여러 번 있었어. 그리고 며칠 후에도 다이소에 갔어, 엄마. 다이소 사장님이 또 알아봐 주시고, 아, 저 아드님하고 TV에 나오지 않으셨어요? 하는 게. 그때 엄마가 1층에서, 이게 다이소가 1층, 2층으로 돼 있는데, 1층에서 봐야 될 일을 너무 놀라가지고, 아닙니다. 잘못 보셨습니다. 하고, 엄마도 모르게 2층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. 그래서 그게 후에 그 다이소 다시 갔을 때 보면 괜시레 사장님 눈치 보이더라. 왜 엄마가 거짓말 쓴거 맞잖아. 분명히 TV에 나온 건 맞는데 지금 사장님이 알아봐 주시고 물어봐 주셨는데 아니라니까. 사장님이 엄마를 얼마나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. 뭐 그런 선입견이랄까. 그래서 웬만하면 또그 다이소는 못 갔던 것 같아. 괜히 거짓말 쓴게 미안하고 좀 창피해가지고 좀 많이 놀라고 더 당황스럽고 뭐좀 힘들었던 것 같아. 근데 또 친구들과 같이 대화하고 이럴 때 엄마가 말 잘한다.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도 나도 모르겠고 저는 알것잘 같아요. 뭔것 같아. 그게 뭐냐면 엄마도 그렇고 저도 중국에서 막 숨어 사는 삶을 살았잖아요. 심지어 개만지조도 막 숨어 살고 일단 그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항상 저희가 무의식 쪽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또 뭐냐면 평소에 접하지 않은 것들이 저랑 엄마에게 딱 부딪히는 순간 그게 막 갑자기 막 거부 반응되고 자연스럽게 방어 태세를 그렇게 취하는 것 같아요. 그게 살아온 삶의 그런 영향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적응돼가지고 그렇지. 자연스럽게 어디 나오셨으면, 아, 나왔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렇지, 그렇지. 알아보시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터치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자신은 있어요. 근데 맞아, 맞아. 그때는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,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좀 그때 예민한 상황에 병원 생활도 좀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이런 경계심도 다 풀리지 않고 이런 맞습니다. 상황이다 보니까 그 못나게 재지은 사람처럼 도망치는 일이 좀 자주 일어났던 것 진짜 같아요. 웃기네요, 뭐. 공원에서, 또 그런 것도 있다. 공원에서 지나가는데 막 지금 막 떠올라. 이어폰 꼈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딱 보니까, 무의식적으로 보니까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. 여자분은 막 거부하네. 왜이래 하는데 남자분이 막 스킨십 가격하게 막 이래서 그때도 엄마가 하고 보는 사람이 창피하더라고요. 보는 사람이 창피하고 민망해서 총총해져가 그 자리를 막 떴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다 낯선 환경이죠. 북한에서는 정말 볼 수가 없잖아요. 평소에 접할 수 없는 것들이고 하니까 아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그런 싶네요. 근데 제일 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, 제일 이게 덜컥 내려앉으면서 도망쳤던 거는 TV에 나오고 알아보셨을 때 처음 질문 받은 거잖아. 그런 사람들과 평범하게 대화하는 거는 뭐 해봤지만, 이제처럼 저기요, 혹시 TV에 나오지 않으셨는데 엄마는 왜그 말이 그렇게
힘들게 돌렸을까?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엄마가 어떻게 대답할 그런 자신감도 없었고 그냥 부끄럽고 창피했던 것 같아. 왜 그럴까? 왜 부끄러웠을까? 알아봐 주시는 게 신분을 노출하는 게 그게 본능적으로 그게 막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지. 아마 그게 그런 게 있겠다. 네. 그런 게 벗어 못 나서 맞아요, 맞아요. 본능적으로 도망치게. 어찌 보면 되게 무의식적인 행동이잖아요. 분명히 뭐 도망칠 이유가 없고 지금은 적응돼가지고 아,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. 근데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걸어만 나를 차려라고 도망가고.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거잖아요. 그게 무의식에서 오는 것 같고 아마 그게 제가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런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쓰다 보니 다이소에 갈 일이 있어도 못 가고 피해 다녔던 게 정말 제가 봐도 제가 답답하더라고요.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. 근데 차라리 거짓말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. 오히려 알아봐 주시면 제가 대답하는 게 창피하고 뭐라 부담스럽고 하니까 그때는 거짓말 쓰는 게 편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창피해가지고 다이소에도 못 가고 사장님 얼굴도 쳐다 못 보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피해 다녔던 것 같아요. 정말 못났죠. 지금은 너무 적응해가지고 그때 상황이 문제가 여러분들과 생방송도 아마 부끄러워서 못 나갔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엄마랑 같이 방송 나가고 또 제가 명동에서 학교 다녔거든요. 명동에서 학교 다녔잖아요. 근데 거기 그 여자 대학교 학생들도 있었고 너는 워낙 부끄러움 많이 탔던 애잖아. 그렇죠. 또 그땐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우울증도 걸리고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.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. 어, 알아봐 주시고. 네, 도망은 안 갔어요. 왜냐면 그게 예의가 아니라 생각해서. 엄마보다 낫네. 네, 엄마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엄마보다 그런 받은 상처가 좀 덜하니까 아무래도 막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사진 찍어달래. 사진 찍어줘야 되는데 좀 자연스럽게 찍어야 되는데 되게 막 부담스럽고 이상하게 다 민망하고 그런 거예요. 굳어져서 찍었겠네. 그래서 아니 뭐 내가 뭐 연예인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러지? 대한민국 참 문화가 신기하다 이런 거 느끼면서 잠시 그때는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약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할머니들도 TV 프로그램 나온 학생 아니냐고 하면 그냥 맞다고 해도 될 걸 가끔은 또 아닙니다 그냥 잘못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이게 자연스럽게 엄마랑 비슷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걱정이 먼저 되고 항상 그냥 난 내 신분을 노출하면 안 된다 마치 뭐 임무 받고 온 것처럼 맞아요. 그런 게 지금 생각해보면 북한에서 탈북할 때 또 중국에서 몇 년 동안 항상 숨어 살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무의식적인 반응이 아닌가라는 맞아요. 생각이 지금 또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드네요. 어쩔 수 없어요. 네, 근데 아들은 저보다 많이 낫네요. 저는 정말 더 못났던 것 같아요. 그때 TV 출연하고 아들이 와서 엄마 사람들이 너무 알아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와 우리는 조용히 나간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보지?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. 저희가 조용히 나갔다 해도 TV는 다 이게 전 대한민국 분들이 다 보실 수 있는데 조용히 나간 게 말이 돼요?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아들 우리 조용히 나갔는데 왜 알아보지? 그래가지고 엄마도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아들이 아 정말 본인도 황당했다. 근데 저는 그걸 또 그다 아들은 사진도 찍어줬는데 저는 정말 얼마나 그 창피하게 도망쳐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우스웠어. 그분이 보시기에는 분명 나온 사람 맞아 하는 행동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저만 도망쳐 아니에요 아니에요. 정말 무의식에서 오는 거는 상처가 엄마랑 저를 그냥 컨트롤 못하게 저희 스스로 그렇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. 적응하는 과정이고 지금은 그렇게 알아봐 주시면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네요 저희 너무 영광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잘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생방하는 것처럼 근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? 정말 못난 여자였던 것 같아요. 다 과정인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네, 오늘은 또 저랑 엄마가 또 TV 프로그램을 출연하고 또 정말 부담스럽고 막 도망다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. 네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